수도 하멜을 수호기사였다. 단 한 번도 패한 적 없는 아버지를 세나스 공국의 사람들은 존경심을 담아 이렇게 불렀다. 하멜의 하얀 거신. 아버지의 수호 아래 하멜의 평화는 영원할 것만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마족이라는 정체불명의 적들이 세나스 공국에 침공해 왔다. 그들의 막강한 공격에 공국은 순식간에 함락되어 갔다. 아버지가 있었던 수도 하멜만이 겨우 마족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다. 마족들은 우리 가문의 무구를 형상화하는 수호석이 엘과 같은 성질의 것임을 알아내었고, 아버지에게 엘을 다크엘로 변화시키는 변환 마법을 조금씩 걸었다. 전투를 하면서 계속 마법에 노출된 아버지는 결국 마족들에게 정신을 지배당하게 되었다. 아버지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했던 수도 하멜은 아버지의 손에 조금씩 함락되어 갔다. 하멜의 정예 병사들은 아버지와 마족들 앞에 속수무책이었다. 병사들은 처음 보는 적들의 기괴한 모습과 강력한 마법에 두려워했고, 하멜의 하얀 거신이라 불렸던 아버지가 자신들을 해치려고 한다는 것에 절망감을 느꼈다. 난 아버지를 막기 위해 전장으로 향했다. 하멜의 병사들과 함께 전력을 다해 맞서 싸웠으나 그들을 저지하기엔, 만약 그때 엘소드 일행이 구해주지 않았다면 난 그 자리에서 죽었을지도 모른다. 탈출하는 것만이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깊은 상처를 입은 난 탈출 도중에 의식을 잃었다. 의식을 차려보니 벌써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러 있었다. 내가 의식을 잃은 사이 하멜은 붉은 기사단의 도움으로 겨우 마족들의 공격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한다. 마족이 이 세계에 온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난 마족을 물리치기 위해, 그리고 아버지를 되찾기 위해 엘소드 일행과 함께 길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벌써 한 달이나 지난 건가? 아버지... 반전 발사! 이물이 완료했어. 내가 지켜내 보이겠어. 완전 발사!
리롱!